신 괴물이에요. 야, 제가 욕심이 납니다. 바지 모양을 닮은 업신이 갑부집에는 있다. 혹시 우리 이재용 회장님 보고 계시다면 이 사람의 머리뼈, 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닥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녀면서 약간 손톱이 길면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서 미국종 이런 느낌? 아 진짜 많으세요. 아니 저는 한 시간만 하면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좋습니다. 한 시간 딱 되면 뛰어 나갈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뭐죠 주제가? 오늘은 K 괴물사. 아 그렇죠. 불임 프로젝트를 잘 모르시나요? 왜냐면요 네. 아직 방송 안 나갔는데 네. 첫 방송이 뭐냐면요 여덟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아 소개를 안 했네요. 네네. 저희 그 과학지식 교수님 작가님. 네네네. 맞죠?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아, 뭐, 사실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 많이 필요합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맞아.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럴 때는 아! 괴물 전문 작가. 아! 한국의 괴물 전문 작가로 자기를 팔고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좀 특히 여름철에. 야. 봄에는 장범준, 여름에는 박재식.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여름. 야, 진짜 제가 요즘에 뭐 어디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그냥 한철 장수, 한철 장수. 근데 여름철 요즘에 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후변화 수혜주인가 내가? 수혜주예요 지금. 야, 아니, 기후변화에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전공은 환경안전공학과이기 때문에 또 좀 심각하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의외로 또 제가 여기 약간 수혜를 받고 있군요. 아이러니네요. 괴물들아 고마워. 사실은 지금 곽재희 작가님이 또 페이스북을 아, 네. 또 패친이라서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이제 염탐을 하거든요. 저는 뭐 포스팅은 잘 안 하는데 네네. 거의 주말마다 요리를 하시고 아 네네 항상 주말에는 요리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 본인 루틴이 아, 루틴 루틴이 있으셔가지고 아,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하나씩 요리를 해가지고 올리는 SNS에 올리는 게 2020년에 처음 시작됐었는데요. 야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와. 200개를 돌파했습니다. 300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 뭐 어쩌다 보니까 예. 사실 또 한 요리 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예, 또 한때 예, 예. 지금 사실 약간은 조금 좀, 약간 좀 주춤해지셨지만 한때는 거의 예. 한국의 요리계에 백종원 있으면 그 다음 김풍이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 거의 그 정도 시절 있지 않았나요 사실? 예, 뭐 방구는 좀 끼긴 했죠. 예, 진짜로 완전 진짜 방구가 진동할 정도였어. 온 대한민국 진짜로 김풍 풍풍풍풍 약간 그런 자 아무튼 그 뭐 이런 것들 그 뭐 혹시 뭐 요즘에는 뭐 다른 뭐 특별한 뭐 화두나 관심 있는 분야는 뭐 혹시 있으세요? 관심 있는 분야 말씀드렸듯이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괴물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야 된다. 저의 화두죠. 네. 거의 뭐 장돌뱅이처럼 장돌뱅이처럼 약간 괴물 돌뱅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곽재식 작가님께서는 명실공히 K괴물의 어떤 그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괴물을 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약간 야심 야심이죠. 어떤 괴물 이야기를 던져도 다 할 수 있죠. 이 H대 출신의 자부심인가요? 출신은 사실 나와야 출신이잖아요. 들어가기만 했고 예예 나오지를 못해서 출신이 아니고 약간 입신이군요. 입신이죠. 나오지를 못하고 입신만 했어요. 입신만 했군요. 입신 양명 H대 입신 예, 입신이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저도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는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좀 생김새가 좀 괴상한 케이크 있죠 뭐. 있죠. 일단은 생김새가 괴상해서 요거는 이걸 어떠한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기묘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성격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책 중에 법화 영험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영험 이런 말 들어가는 거 들으면 느낌 오시고 법으로 시작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불교에 관한 책이에요.
불교를 뭐 열심히 믿어라. 오늘 불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걸 주제로 한 책이에요. 예, 예.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 연광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연광. 아, 연광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신라시대 때 이 연광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수나라에 건너갔는데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거 옛날에 이렇게 전설 속에 있는 거를 수집해온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어디까지 훅 나가냐면 예. 옛날이니까 중국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다를 지날 때 누가 초대를 하겠습니까? 바다에 용왕이요? 바다에 사는 용왕이 예. 너무나 당신 대단하다. 바닷속 세상에 와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 라고 해서 바닷속 세상에 갔다 오고 예. 하늘의 임금님 천재라고 천재. 하늘의 임금님 천재도 하늘나라에 와서도 좀 이야기해달라 라고 해서 천재의 세계에 가서도 자기가 강의를 하고 왔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수명은 또 있나 봐요.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불교식이니까 화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잿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머리뼈 하고 이 사람의 혀 혀요? 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뼈하고 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도 말을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강의를 너무 잘한 사람이다 라는 게 전설 속에서는 머리뼈하고 혀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라는 걸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이 동생이 한 두 명쯤 있었던 것 같은데 뭐를 가져가가지고 보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머리뼈하고 혀가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살아서 말을 해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련된 이런 공부를 자매들이 이렇게 하다가 예.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그 머리뼈에 달린 그 혓바닥 그게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기가진이처럼? 약간 시리처럼? 픽스미처럼? 약간 그런 느낌처럼. 저는 이 이야기의 신선하고 재밌는 포인트는 뭐라고 예. 생각을 하냐면 보통 머리뼈만 남아있다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징그럽고 무섭고 악한 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비유밖에 안 떠올라서. 괜찮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미국에서 나온 히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히맨. 히맨. 이 음악 기억나십니까? 알죠. 히맨. 이런 거. 여기서 악당 대장이 머리뼈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악당 대장 모습이거든요. 머리뼈만 남아있으면 보통 악당이야. 맞아요. 더군다나 머리뼈에 혀는 또 생생하게 붙어있어. 그런데 그게 나쁘고 사악한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을 저 좋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네. 좋은 강의를 해주는 이건 뭐 인강이라고 안 하고 이건 뭐 골강이라고 해 해골강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화장한 후니까 약간 꺼뭇꺼뭇하게 그질러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일러스트 사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작가님 제 책에는 이게 안 다루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아예 안 다루어져 있어요. 신 괴물이에요. 신 괴물. 야 그러면은 좀 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욕심이 납니다. 야 한번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뼈이기 때문에 근데 뼈인데 뼈다귀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뼈는 좀 튀어나와 있을 거라는 뭔가 편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입이 약간 튀어나와 입이 있는 좀, 느낌이다. 좀 이제 골상학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품성은 별로 없지만 네. 스폰서만 잘 예를 들면 뭐 조계종이라. 다른 곳인가 다른가 이런 곳에서 스폰서를 받는 좀 해볼 만한 게 아, 예. 자, 아까 빅스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 보통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의 모습이 뭐 그냥 뭐 이런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든가 예.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든가 예. 뭐 알처럼 생겼다든가 약간 밋밋하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화끈하게 우리 무슨 모양이겠습니까? 해골 모양. 해골 모양으로. 더군다나 해골 모양의 그 입 부분에는 뭐가 있겠어요? 혀가. 조그만한 LCD가 설치돼 있는. 혹은 OLED 설치돼 있는 거. 거기서 이제 혓바닥이 움직이는 거죠. 혓바닥. 말하는 거에 따라 혓바닥이 움직이는 혓바닥이. 인공지능으로 싱크를 맞춰서 혓바닥이 날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약간은 징그럽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근데 사실상. 뭐든지 익숙해지기 나름이에요. 익숙해지기 나름이에요. 네. 예? 왜냐면 혀가 일단은 움직이는 기본... 걸 표현한 거죠. 좀 더 연습하셔야 될 게. 혀가 움직인 걸 표현하는데 지금 같이 계속 일하신 피디님께서 혀가 세 개냐고 하시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피디님이 참 움직이는 걸 표현하신 건데 혀가 세 개라고 하면 어떡하지 진짜. 진짜 일단은 어쨌든 뭔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에서 괜찮아. 사실은 이제 너무 눈이 없어 보이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약간 눈동자 눈동자도 살짝 해주면 약간 화룡점정처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뼈룡점정 아니 화뼈정정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웃는 눈. 웃는 눈 해줘야지. 친근하네, 친근하네. 친근하게. 친근하네. 해주면은 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뭐 화분 같은 데 좀 담아놓으면 괜찮네. 대단해, 괜찮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또 아 약간 불교 해줘야죠. 불교 느낌 있잖아요. 괜찮아. 해야잖아요. 불교 느낌 해야 되고. 우리 사실 우리나라 불교 요즘 좀 열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뉴진스님 뉴진스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약간 AI 스님으로. 아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요즘에 좀 이모티콘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만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이모티콘화 시켜가지고 그냥 약간 역시 좀... 예리한 상업적 감각. 아 이모티콘 그렇지. 예. 아이 괜찮네. 예. 이모티콘 한다고 하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 아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 어떤 이름 지어주시겠습니까? 좀더 팍팍 박히는 이름으로. 약간 좀 혀가 일단 혀가 일단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뱅뱅뱅뱅 막 도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혀돌 거사 이런 느낌. 이게 골뱅이? 골뱅이. 예. 골뱅이. 골뱅이로 해서. 골뱅이 조계종 세업자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 열려 있다면서요. 골뱅스님. 골뱅스님 해가지고. 아니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혀가 이게 약간 좀. 조계종 쪽에서 보고 계신다면 저는 골뱅스님에서는 선을 긋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혹시 뭐 아름다운 괴물 그런 괴물도 있을까요? 아 요건 좀 이제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 예 아름다운 괴물은 좀 진지하게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뼈 네네 이거를 표현하신 걸 보고 신뢰감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의 표현력이시라면 뭐 아름다운 괴물 표현에 문제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건 또 제가 또 각 잡고 잘 합니다. 이 괴물은 목격자가 선명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괴물입니다. 심지어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조성립이라는 사람이 조성립 수술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인데 제주도에 지금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수습을 해줘라 여러 가지 뭐 구조 이런 활동을 해줘라라고 해서 정부에서 파견되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이분이 이제 놀다 오시면서 자기가 내가 그때 약간 졸릴 때라가지고 꿈결에 본 건지 뭔지 확실치는 않은데 네. 선녀를 내가 만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녀니까 이제 당연히 뭐 아름다운 이런 쪽에 이제 속하겠죠. 예, 그렇죠. 참고로 이분이 왜 하필이면 선녀였느냐. 선녀가 아니라 뭐 신선이나 뭐 도사님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약간의 이것도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너무 역사적인 거라고. 아, 그럼요. 이분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수습을 한 다음에 임금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뭐가 문제다라고 보고를 한 기록이 남아 있냐면. 네. 제주도에는 그때 당시에 여정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는 뭐 여성이라는 네. 뜻일 거고요. 정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분을 나눌 때 정. 아니에요. 뭐 그렇게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뭔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에게요? 혹시 요즘에는 이런 말 쓰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조금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이 과거에 좀 이렇게 등치 좋으신 이런 사람 보면 장정. 네네네네네. 아 그렇죠. 다 잘한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건장한 사람이 이제 장정이라고 불렀는데 제주도에는 여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조선시대에 옛날 상황에서 무슨 나라에서 공사를 한다, 성을 쌓는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장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급의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나라에서 시키니까 일 좀 해. 네. 라고 하시면 일 시키면 성 쌓고 이런 거 노동시키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남성의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여성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켰다라는 게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요. 현대에 와서도 제주도 여성분들이 네. 생활력도 강하고 실제로 되게 부지런하시고 진짜 일을 잘하세요. 아하. 야무지시고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집에서 부인께서 이거 보셔도 되나요? 저희 장모님이 제주도 분이십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시네. 네. 사위를 잘 두셨군요. 아,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주도의 이런 여정, 여군 부대를 보고 뭔가 이분이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백록담 근처 이런 데 구경 가가지고 잠깐 쉬던 도중에 하필이면 꿈결에 봤는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봤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하필이면
신선도 아니고 도사님도 아닌 선녀를 만나게 된 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를 봐도 이런 쪽을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상상입니다. 그럼 선녀를 봤다라는 오케이. 목격? 그런데 이 선녀의 모습 묘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데요? 예, 예. 일단 이 조성립이 써놓은 이 시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칭으로 미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미주? 미주? 약간 요즘 사람 이름 같죠? 그러게요. 제 친구 중에도 김미주라는 친구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집에도 한 세 명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요즘 사람 이름 같은데 미주인데 예. 아름다울 미자에 아름다울 주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미주라고 이분을 호칭하고 있는데 네네. 흔히 네. 우리가 광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뭐 야, 선녀들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게 표현하죠? 약간 이런 헤어스타일.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리본.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꽃 모자를 썼다고 그랬어요. 꽃 모자.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모자가 통째로 뭐 꽃 모양이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꽃을 여러 개를 모아서 모자를 만들었다는 건지 꽃 모자를 쓰고 있다. 꽃 모자를 쓰고 있다. 꽃 무늬가 있는 뭐 그런 모자였을까요? 하여튼 꽃 모자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온몸에 구슬로 된 장식이 많이 되어 있다. 구슬로 된 장식이요? 조성립은 뭔가 구슬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선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념품으로 과일만한 크기의 붉은 구슬을 9개를 줬고 그거보다 작은 아름다운 흰 구슬을 3개를 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손톱이 되게 길었다. 손톱이 손가락 한마디가 될 정도로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길어가지고 뭐 손톱 길고 어쩌고 생각했다 후려치는 게 아니라 네. 그 긴 손톱으로 자기가 평소에 아팠던 곳을 긁어주더라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뭐 허리라고 합시다. 네. 허리를 이렇게 긁어주고 가더라고요. 선녀가. 그러면서 뭐지 내가 꿈을 꿨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갑자기 씻은 듯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녀의 이 긴 이 손톱은 약간 치유의 손톱, 약간 힐러. 힐러네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마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손톱을 가진 걸로 제주도 선녀가 묘사되어 있다라는 게 독특한 특징이죠. 어쨌든 꽃 모자에 모든 정성을 다 투입하신 거 아닌가요? 꽃 모자 하나만 그렸어요. 네. 자, 과연 이제 관상은 어떻게 표현이 될지. 이게 바로 김풍 선생님이 아신다는 그 이미주 선생님처럼 그리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 조성립. 네네. 이분의 어떤 그 꿈속에서의 선녀는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장정. 약간 좀 격투기 선수 같은 느낌. 예, 예. 좀 오히려 좀 뭔가 강인한 어떤 좀 뭔가 좀 암마조네스 같은 그런 어떤. 그럴 수 있죠. 강인한 데 턱이 좀 길어야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예, 예. 충분히 강해야 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일단은. 또 우리 손톱까지 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다 그렸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면 어떨까 싶은데 약간 좀 근데 치료라기보다 좀 공격을 하러 오는데 표정 아니라도 약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표정 너무 공격하는 느낌. 아 그래요? 네. 아 좀 약간 듬직한 여정의 듬직한 느낌. 그런 건 좋았어요. 약간 여정의 느낌인데 그런 느낌까지는 다들 좋았어요. 아 그래요? 표정 너무 공격 너무 공격적인가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약간 좀 입술 도톰하게. 입술이 도톰하게 공격적인데요? 아, 그래서 미소를 띄우면서 아, 구슬도 조금 표현해줘. 아, 맞다. 구슬이 있어야 되는구나. 구슬 같은 게 이제 예, 미주예요. 아, 괜찮아요. 예, 미주예요.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닙니다. 마음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수정할 75% 정도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75%면 그러면 뭐 거의 뭐 반으로 해주면 뭐 100%죠, 뭐. 그렇죠. 좋네요. 닉네임이요? 닉네임.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닉네임. 금방 이렇게 이름이 딱 맞아떨어진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요? 뭔가 아까 뭐 골뱅이처럼 그런 걸로 별명 하나 지어주신다면 선녀면서 약간 손톱이 길면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서 구슬과 꽃 모자로 치장을 한다는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어쨌든 이름이 미주는 아름답고 아름다워. 근데 약간 좀 힐러의 느낌. 약간 이국종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약간? 좋은데 그런 국종 선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분은 응급할 때 맞잖아. 아니 뭐 응급할 때 이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거 국종 그분한테
싫어하진 않으시 싫어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쨌든 근데 선생님도 장모님이 뭐 제주도 분이시고 이럴 수 있어요. 의외로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사실 대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힐러는 그럼, 육종 교수님이라서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거 국종 국종이. 국종이 괜찮네. 좀 친근감 있게. 그렇죠. 국종이. 국종이. 약간 괜찮네. 미국식이죠. 이국종 선생님을 너무. 하이 국종.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종. 오. 우리 국종이. 약간 이런 느낌처럼. 국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아요. 좋은 느낌입니다. 아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너무 많이 흘렀는데 괜찮으세요? 할 수 없어요. 뭐 돈 좀 더 주시겠죠. 마지막. 네, 마지막. 이제 마지막. 네. 인간과 혹시 친화적인 그런 괴물도 있을까요? 아, 요거 제가 인간과 친화적인 쪽으로 최근에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이거 진짜 친화적이거든요.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시골 지역에는 정말 많이 퍼져 있었던 문화 중에 업 또는 업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업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가까운 현대 한 30년 전 한 90년대 초 네. 이럴 때 버전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제일 전형적인 이야기냐면 네네. 주로 이제 초가집 같은 이런 시골에 오래된 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 덮어놓은 지푸라기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 업데이트를 항상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 할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 많이 벌어지는데 가끔 그 지붕이 다 풀로 돼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 가끔 가다가 구렁이 같은 큰 뱀같은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집의 애들이 네. 거기에 뭐 이런 돌 같은 거 막 던지면서 헤 뱀이다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집에 할머니 혹은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게 바로 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업신이 뭘 관장하는지 아세요? 그 집에 뭘 담당하는 약간 신령 같은 거겠어요? 부엌? 부엌? 아니 그거보다도 더 화끈해요. 화끈하다고요? 네. 그 집에 재물 운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재물신이에요? 아, 그래서 저 업을 우리가 함부로 해코지를 하거나 죽이면 저 집의 부유함이 다 빠져나와서 빈털터리가 된다. 제가 유지돼야지 우리 집에서 많은 재물이 계속 생겨서 우리 집이 부유해지고 주식도 오르고 어머니가 어디 청약 넣은 데도 당첨되고 그런다. 그거 요즘에는 그리마가 업신이잖아요. 그 비슷한 거 요즘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있죠? 네. 다른 이야기로는 어떤 버전으로 퍼져 있는 동네도 있냐면 네. 쪽제비 이야기로 퍼져 있는 버전도 많이 있어요. 쪽제비요? 쪽제비처럼 생긴 게 사실은 어떤 재물의 신이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뱀 버전을 그대로 살리면 마스코트화는 조금 쉽지는 않아. 물론 과감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뱀이 호감을 주는 모양으로 디자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뱀에 대한 약간 좀 불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쪽제비는 괜찮아요. 쪽제비는 좀 귀엽게 생겼단 말이지, 비교적. 그렇죠. 그래서 쪽제비와 뱀이 약간 반반 섞인 듯한 느낌에. 아니면 18세기 조선시대 후기에 이 덕무가 쓴 이목구심서에는 예.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어요. 뭔데요? 뱀 형태, 쪽제비 형태뿐만 아니라 구업, 이름이 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북이 구자는 아니에요. 구업이라고 해가지고 망아지 형태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망아지요? 망아지.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부잣집에만 이게 있다는 거야. 진짜 갑부집에만. 옛날 사람들 상상 속에 갑부집은 집이 크니까 지붕 안에 망아지도 하나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망아지 모양을 닮은 업신이 갑부집에는 있다. 혹시 우리 이재용 회장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본인 자택에 혹시 지붕 쪽에 망아지 모양의 업신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공개를 해주신다면 네, 정말 감사하실 것 같고요. 이게 망아지, 이거 소잖아 이거. 망아지가 어떻게 생겼지? 야, 망아지. 작은 말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약간 그 곰돌이 푸에나. 맞아요. 비슷하게 너무한. 뭔가 이렇게 일단은 얼굴은 망아지처럼 가게 해야 되는 게 네.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망아지가 좀 와닿으니까 그렇죠. 손은. 쪽제비 손이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손은 쪽제비 손으로 해서 일단은 망아지에다가 쪽제비 손이면 좀 귀여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뭔가 좀 재화 같은 거를 좀 들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금덩이라든가 은덩이라든가 뭐 심사임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뭔가 좀 대표할 만한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업코인. 업코인 어감도 괜찮은데? 올라갈 것 같잖아요, 꼭.
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뱀처럼. 괜찮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어비. 어비. 아이고, 약간 어감도 상쾌한데요. 어비. 어비 괜찮네. 어비. 상체는 쪽제비, 하체는 뱀, 머리는 망아지. 훌륭하네. 어비. 아무튼 야 근데 어쨌든 그 오늘 박지식 작가님이랑 역시 이제 괴물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루 종일 하고 싶다. 그 정도로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급하게 그리느라고 막 이랬는데 좀 시간이 되면은 제대로 좀 그려가지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제대로 그리면 이거보다 진짜 훨씬 잘 그릴 수 있는데 진짜. 아 진짜 제대로 그리면 진짜. 시간만 주면은.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아 정말. 이거보다 훨씬 잘 그릴 수 있어. 야 진짜 제대로 만드는데. NFT 가는데 진짜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약간 좀 이제 약간 간략화를. 간략화. 네, 간략화를 한 거라서. 너무 아쉽. 예예 예.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좀 뵀으면 좋겠어요. 아네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카톡 안 하세요? 저 안 하죠.